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암 또한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하면 치료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암 검진 대상자 10명 가운데 단 4명만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.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.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입니다. 암 발병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.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암과 간암 검사,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장암 검사,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 등 5가지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암 검진을 받은 비율은 39%에 그쳤습니다. 10명 가운데 4명만 받은 셈입니다.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됐으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가끔 받았지, 자동적으로. 정기검진으로 암을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. WHO,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, 3분의 1은 조기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며,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암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올해 전국의 암검진 대상자는 51만 명입니다. 이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%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,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.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.